다음 문장 볼까요? 이건 주어고 다음에 동사가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부사, 부사어,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와 부사어 문장의 요소로서의 부사어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어 명사구라는 거 알 수 있죠. N이 왔고, 다음에 재밌는 것은 요거 동사구는 이제 알겠죠. 현재 시제와 수동조 동사와 동사 put in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사어로서 by us가 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말하면 이제 보충어가 되는 건데, 요걸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부사어는 부사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사가 아닙니다. 부사와 다르다. 부사는 adv로 적고 부사어는 a라고 적습니다. 그 명사와 주어가 다르듯이 부사와 부사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부사는 이제 부사는 품사입니다. 품사이고 부사어는 문장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문장은 s 더하기 v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v에 따라서 v에 따라서 보충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c. 이 보충어의 형식은 v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보충어를 자세히 한번 보자는 거죠. c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럼 c는 주로 뭐가 오느냐 하면은 크게 오는 것이 형용사가 오거나, 그죠? 명사가 오거나, 명사구가 오거나, 그렇죠? 명사구가 오거나, 혹은 부사어가 오거나, 혹은 부사어 오는 거죠. 요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절이 오거나, 잘 아는 절이 오거나 하는 것들인데, 요걸 한번 봅시다. 요 A에 우리 신경을 좀 써보자는 거죠. 요 부사어가 오는 것이 뭐냐는 거죠.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수로 부사거나 아니면은 전치사구나 전치사구가 주로 되죠. 물론 나머지 다른 요소도 가능합니다만 주로 오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N이 오는 경우에 따라서 이건 SVC가 우리가 SVO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A 오는 경우 SVA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C는 뭐 C 자체는 O거나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보라고 하는 것이거나 A 부사어거나 셋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걸 예전에는 이걸 목적어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우리가 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부사라고 했었는데 부사어가 맞습니다. 부사가 아니라. 요 세 가지가 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시가 될 수 있고 그걸 이제 품사로 보면은 요렇게 볼 수가 있죠. 명사구. 명사구, 부사어, 혹은 절 이런 것. 1대1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은 바이아스라고 하는 건 전치사구죠. 전치사구로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요소로서 동사가 요구를 하는 보충어의 한 형태입니다. 그죠? 보충어의 한 형태가 요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요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영어 문법으로 따지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따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그냥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람직한 형식입니다. 그 목적이 있는 언이 보언이 부사언이 이제 할 것 없이 그냥 보충어라고 하는 말 하나로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충어는 바이어스인데 이것은 이제 보충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SVC 보충어의 종류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부사어라는 말도 쓰지를 않겠습니다. 좋죠?
이렇게 문법을 점점 줄여버리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문법이 너무 많았어 그런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한번 이해했으면 이제 버려버리면 됩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념이잖아요. 한번 이해하고 나서 버리는 겁니다.